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재판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서기 26년에서 서기 36년까지 10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재판할 때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7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 사람은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펠트 모자를 늘 쓰고 있었습니다. 펠트 모자를 쓴 이유는 한 동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펠트 모자를 쓴 사람은 노예 출신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자유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신분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출신 자체가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펠트 모자를 늘 쓰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수 로마인들은 그 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나라로 전부 다 영토를 전부 다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순수 혈통을 가진 로마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 동령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어떤 법을 제정하냐면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에서는 무술이 뛰어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노예 출신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창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가 뛰어난 기략가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노예 출신에서 1만 명을 자유를 주어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출세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해지는 전승에 하면 창을 잘 쓰는 그런 용사였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평생에 찾아올 수 없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로마 정부에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손녀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는 드디어 유대 총독으로 제5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가운데 다섯 번째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로마 정부에 그런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끝에 그런 조세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조세법에 의하면 수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착취를 하게 됩니다. 온갖 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아서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방에서 폭동이 일어날 그런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빌라도는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보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무고한 분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도록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이 재판하는 이 빌라도의 마음은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살려줬다가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심리적인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가는 성경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요한복음으로 옮겨오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29절을 보게 되면 안으로 들어갔던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 33절을 보게 되면 다시 안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간 이 빌라도는 성경은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게 되면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건은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종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을 보게 되면 또 들어갔습니다.
잠시도 좌불안석입니다. 앉아있질 못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아니면 저 유대 백성들 비율을 맞춰서 저쪽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 만약에 유대 백성들의 편을 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총독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결국 그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유대 백성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약 3년이 흘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다시 말씀드려서 서기 36년, 이 사람은 로마에서 호송을 당하게 됩니다. 압송을 당하는 그런 심한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로마로 압송된 본디오 빌라도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심한 정신 착란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살했다는 학설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교수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학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AD 36년 3년 동안 그 총독 자리 지키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런 재판을 했습니다. 역사는 AD 64년에서 68년 4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했던 아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역사를 보게 되면 AD 54년에서 AD 68년까지 14년 동안 로마의 황제, 제5대 황제로 재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베드로를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재임 기간 동안에 그가 AD 68년에 자살하기까지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직전에 로마 시가에 낙후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이 네로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고 난 후에 불을 지른 방화범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무조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시는데 그가 네로 황제는 나이 31세 때에 자살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2000년이 흐른 약 300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소위 유명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역사의 인물들입니다. 성경 밖에서 세계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를 것 하나도 없는 천지를 호령하던 권력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었고 또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한 이 사람들은 100세를 살지 못했습니다. 전부가 50대, 60대, 70대로 그 생애는 다 마감시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권력의 무상함, 부귀 영화가 누리고 났을 때 찾아오는 허탈감, 그들은 전부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는 다 비참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홀로 이 세상을 떠나간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연대와 나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사건을 소개합니다. BC 21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진시 황제는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불로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호언장담하기를 나는 불로 장생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영생할 것이야.
나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자신은 불로 처먹었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자신했던 이 사람은 나이 49세 때에 그런 심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을 정복했고 아시아를 정복했고 아프리카를 정복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이상 땅을 정복할 땅이 없다고 땅을 치며 통곡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이 33세 때에 적군이 쏜 화살을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을 33세 마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관 밖으로 나의 두 팔을 두 손을 밖으로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은 이 모습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손을 펴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세상 모든 것을 정복했지만 내가 이 땅 떠나갈 때는 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인생의 무상함을 그런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BC 543년 예수님 오시기 전 인도에서 석가가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런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BC 624년 중국에 공자가 태어났습니다. 공자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BC 624년에 그런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왕중왕 최고의 부귀영화 한 몸에 누렸던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한 사람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BC 930년 거의 나이 60세에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전 세계 역사는 세계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AD 1127년 몽골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중국 영토를 전부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소련도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100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80살도 제대로 못 넘깁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AD 1616년 영국에서 최고의 문학가이며 천재 시인이라고 알려진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 52세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1821년에 프랑스의 황제라고 자칭 황제라고 늘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던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52세를 일기로 그는 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 AD 1827년 천재 음악가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 사람 57세로 일기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인터넷이나 세계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1896년 노벨상의 설립자 스웨덴의 노벨은 이 사람은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부 다 단명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깨닫는 것은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탐을 내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가지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참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945년 독일의 히틀러는 나이 56세 때에 자살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1948년 인도의 간디는 79세 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서기 1953년 소련의 스탈린은 74세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1955년 아인슈타인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73세를 일기로 그런 세상을 생애를 마쳤습니다. 1965년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수상 윈스턴 처칠은 81세까지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 사람은 1976년 중국의 모택동은 83세까지 그는 이 생을 이 땅에서 살다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개된 역사 인물들 가운데서 그런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근심은 다 끌어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실까요? 오늘 소개된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늘 찌른 지성인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찾고 싶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역사적인 인물도 못 됩니다. 머리도 똑똑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평범합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평범 속에 비범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과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나타냅니까? 불 끌어내립니까? 죽을 사람 살립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 기도했더니 치료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이 시대는 분명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영분별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4제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이 달라집니까? 입이 달라집니다. 나오던 말이 달라져버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늘 입에서 불평만 쏟아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늘 깎아내리고 남을 찢어대고 상처만 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분한테 위로의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살려냅니다. 소망을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크게 따라하시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따라서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왜 내 가정이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 했는데 왜 내게는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그것을 자신에게 자문하기 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면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디오 빌라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께 제가 세계사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이 사건이 그 사람 입에서 말 한마디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고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분명 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니 나는 그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러나 나는 무죄하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죄값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이 다 거기 하세요. 백성이 다 가로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피값입니까? 예수의 피는 어떤 것인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우리한테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이 말하면 뱉어놓은 이 말은 후세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었는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뱉어버린 그 말은 주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37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AD 33년에 서기 33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37년이 흐른 세계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고 유대 민족사의 가장 처참한 이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는 어떻게 정언하냐면 37년이 지난 해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의 최고의 용사들 정예군 10만 명을 이끌고 유대 땅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인무기들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였는데 이때 100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온 전 국토가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부녀자 노인 할 것 없이 무조건 닥치는 다 죽였습니다. 이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방으로 도망을 쳤는데 전 세계를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AD 70년입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로부터 이들이 언제 독립이 됐냐면 1948년 4월 15일 날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지고 수립되기 시작합니다. AD 70년에서 1948년이면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 이들은 나라가 없는 집시 생활같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소련, 아프리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는 2000년 동안 그들에게는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냐면 히틀러가 일으켰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 600만 명이 독가시설에서 그리고 때론 생체 실험한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놓고 창자를 배를 갈라버리고 눈을 빼고 혀를 다 뽑아내고 이러한 참혹한 일을 유태인들이 그 참상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때 히틀러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전해지는 역사에 보게 되면 약 천만 명이 히틀러에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1948년 4월 15일 날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로마인들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후에 역사는 흘러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AD 392년에 이 로마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국가가 되는데 예수교를 기독교, 다시 말해서 국교로 인정하게 되고 온 국민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 정탐꾼들이 미리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았습니다. 40일 동안 돌아보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한 얘기가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곳은 저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락이라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돌아갑시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린 여기서 돌아가서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가 좋았습니다. 돌아갑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니 너희는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것이라. 40년 헛수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몇십 년 헛수고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의 말 때문에. 전부 숲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들여버리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입에서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스스로 메뚜기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메뚜기 같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으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축복 내게 주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좌절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가서 4장 11절에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누구에게 말씀할까요? 오늘 복음대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신랑 주님께서 신부들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가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에 트는 꿀과 젖이 있구나. 이 사람 신부 자격이 있습니다. 입술에 꿀방울, 꿀이 있습니다. 꿀은 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전부가 사람들을 달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위로합니다. 기분 좋은 소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젖은 은혜를 말합니다. 늘 쏟아지는 말마다 은혜 소리만 합니다. 집에서 상스러운 소리, 거친 소리 하지 말고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가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분쟁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 인격을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것은, 한눈에 금방 볼 수 있는 것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으면 저 사람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인격은 언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남을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대화 그리고 온유한 대화 속에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